자, 아까 잠깐 튕김이 있었지만 일단은 다시 재무장을 했고요. 다음에 우리의 중요한 저쪽에 무장 차량 또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백신 쪽 잭신도 손에 다시 넣었고 무장 차량도 다시 등장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탈출 지점인 탈출 지점인 카발라 오피스 카발라 이제 경찰서 가기 전에 일단은 아마 이 A3개 지점에서 아마 우리 길이 막힐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백신만 움직여갖고 이제 걸어서 이제 백신을 호위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, 자 일단은 전부 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생존 신고 들립니까? 들립니다. 하나 둘 셋 둘 둘 셋. 오케이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아까 포지션 잡고 백신, 이번에 백신은 블루님이 운전해주세요. 블루님이 백신 운전해주시고 다음에 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뭐 이상 오면 다 그냥 박아버리세요, 오케이? 확인. 잠깐만, 이거 템페스터 수송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백신, 그 부조송 다. 아, 제가 운전한 거거든요? 알겠습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럼 출발합시다. 블루님, 백신 운전해주시고, 백신 중간, 나머지는 앞뒤로. 자, 이동합시다. 백신을 무사히, 운반하고, 돈 타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가봅시다. 잠깐 사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냥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. 자,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에 차량 무장 차량은 멈출 때 꼭 그 뭐 통보 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? 오케이. 자, 통신병 그리고 뭐냐 본부한테 알리시오. 우리가 이제 바로 카발라 쪽 탈출 지점으로 이동한다고요. 앞에 좀비 그냥 모조리 다 쳐버려. 그리고 스카이님 부금 찬찬히 흘리시오. 자, 갑시다. 여기는 비경대 그 뭐지 지금 카발라로 이동 중이다. 자, 일단은 통신병이 통신을 쳤으니 이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약간 렉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기본 탓이겠죠.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비 사냥 작전인가요? 좀비 사냥과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바로 이 백신을 운송하는 겁니다. 자, 전차량 스톱. 지금 후반 차량에 수송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. 오바, 어떻게 된 일인가? 후방 차량 마이크 테스트 중. 하나 둘 셋. 후방 차량 들리는가? 후방 차량 들리십니까? 후방 수송 차량에 응답이 없다. 어떻게 된 거야? 뭐지? 후방 차량에 소식이 없는데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잠시 어떻게 된 거야? 자, 백신 차량 정지하고 통신병 후방 차량에 무전 넣어봐! 뭔 일이야 이거? 후방 차량 지금 무슨 일 생겼는가? 무슨 일 생겼는가?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에 뭐냐 후방 차량에 뭔 일이지? 뭐야, 후방 차량 소식이 없어. 지금 후방 차량 지금 통신 안 연결 안 되죠? 네, 연결 안 돼요, 지금. 지금 후방 차량에 누구 있죠? 수송 차량 지금 멈춰라. 뭐야, 뭐가 매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? 후방 차량에 뭔 일 생긴 거 아니야? 자, 일단 스톱. 그, 뭐냐. 오, 잠시만. 이거 이제 저기잖아. 그, 뭐냐. 사수 신경 안 씁니까? 일단, 그러면은. 자, 후방 차량에 누구 타고 있죠? 스카이님 아닌가? 소식이 없지?
지금 앞쪽에 계신 분들 일단 확인서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앞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한쪽.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? 운전자 누굽니까? 야 영창 가야 되겠는데. 야 씨 무슨 본대하고 이 차례에서 반대쪽으로 가? 뭐야 그게? 미쳐버리겠다 이제. 야 오늘 영창 갈 사람 억수로 많다. 아 씨 뭔 놈의. 아니 반대로 달리다니. 뭔 씨. 일단은 좀비 소탕하고 지역 파수하라 이상. 갑자기 좀비 있습니다. 카피 제거. 왓? 백신이 파괴되었다. 백신이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운전자 누구신가? 아니 뭐야 저 트럭 어디서 나온 거야? 운전병 나와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도신병 도신병. 도신병 들린다 오바. 통신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 뭐야 저 빨리 원인 파악해 미친! 이렇게 하늘에서 수송 차량이 떨어졌다 오바. 하늘에서 수송 차량이 떨어졌다고요? 대량의 좀비 이동 확인. What?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좀비가 엄청난데? 자 뭐냐 무전병 빨리 뭐냐 본부 연락해서 상황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빨리 문의해봐.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여기는 비경대 지금 아니 미션을 종료해야 될 지금 백신 운반이 문제가 아니고 씨 우리 뭐가지 다 날라가겠다고 빨리 연락해. 여기는 비경대 호송 차량이 들어왔다. 뭐야 뭐야 이 백신 차로 또 어디서 나온 거야? 야 우리 찾는 뭐 세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탈출하는 거야? 미치겠다. 야 스토리 잠깐 누가 이거? 나쁘선 나쁘선. 빨리 자리를 뜯어서 뭐 줄였어? 지금 무전이 왔습니다. 지금 그 전장에서 이탈하라고 무전이 왔습니다. 갑자기 이 백신은 뭐고 이거는 어떻게 한대요?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백신이 생겼네? 아니 무슨 씨 무전병이 무전을 똑바로 못해! 정신 안 차립니까? 아니 좀비가 지금 미친듯이 오고 있다고! 지금 백신 차량 타고 다시 이 자리를 뜨도록. 아니 미친 전장 이탈해라 했다가 씨 아주 그냥 뭐라고만. 네네 왔구만. 네네. 이상 이상. 얘기하시오. 탄이 부족하다. 탄이 부족하다. 저 뭐냐 이탄 가져가요. 여기 여기 뒤. 이 수송 차량. 나왔다 이거 씨. 대신 다 났구만. 그 뭐냐 6.5mm 뭐냐 백발탄 들어가요? 네네. 자 밑에 이거 또 뭐야 이거? 아 깜짝이야. 그 뭐냐 다른 차량은 다 놔두고 뭐냐 백신 차량만 이동해가 빨리 갑시다. 수송 차량 버려. 셀프님 운전대 잡아요. 부대장님 오케이 운전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알티스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그럼 뭐 또 미친 소리야! 미친! 스토리가 개판이잖아! 야 도망쳐! 야 빨리 미친! 그 카발라까지 미친듯이 밟아! 그 뭐냐 지금 떨어진 뭐냐 대원들 다 수송 차량에 태우고 일단은 야 호위 차량은 또 어디갔어? 공습 경보는 또 뭐야! 운전수가 막 가요!
아니 뭐 야 운전대 잡아. 저 앞에 뭐 한 명도 없나? 야 통신병! 야 통신병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? 지금 무장 차량이 하고 있습니다. 무장 차량 조도석입니까 뭡니까? 운전병입니다. 그 뭐냐 운전대 이거 잡을 사람 없나? 아 몰라 이동해 일단은. 야 씨 무슨 야 누가 스토리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부 가서 봅시다. 야 씨 무슨 경속 경보야 미친. 아주 그냥 그 알티스 상공에 핵을 쏜다 그래. 아 미쳤네. 야 스토리 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씨 막장이네. 뭔 미친. 어, 야 공속 경보래 미쳤어. 이게 뭐야 도대체.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. 아니 백신 수송했다가 백신 수송하면은 이게 우리 백신 수송하고 우리 탈출하면 된다 했다가 갑자기 알티스 전역을 다 쓸어버린대.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기. 야 스토리 작가 누구야 이거. 아니 나는 이게 스토리가 이래 만들진 않았어. 그러니까 백신을 옮기고 그러니까 뭐 이래 탈출하고 뭐 이래 안 된다 그랬는데 야 씨 갑자기 공속 경보래. 통신병 공속 경보까지 몇 분 남았다고 물음. 뭐 본부 연락해서 빨리 알려봐. 실행됐다고. 뭐 미친 소리야. 그럼 여기 당장 포탈이 떨어져야 정상인 거잖아. 방금 우리 뒤에 마을이 폭격됐다고 확인된다. 이런 미친. 야 빨리 달려 빨리. 야 스토리가 산으로 가다 못하니 이거 그냥 안 되니까 다 부수자는 거 이거 하잖아. 어 말 안 되니까 우주 폭발하고 뭐가 틀린 건데 이거. 참 심각하대. 아무리 처음이라 그래도 이거는 야 이거는 스토리 한도 범위를 때려 넘었어. 매우 심각하다 이거는. 야, 일단 뭐 밟아봐. 이건 뭐 어떻게든 되겠지. 아 스토리가 백두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. 미쳤어요 지금. 아,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. 뭔 놈의 스토리가 지금 산을 가다 못해 폭발하고 있어 지금. 스토리가 분노하고 있다. 야, 어이가 없다. 뒤에 차량 똑바로 따라오고 있고 부대 운전 한 명이 반스만 입고 돌아다닌다. 어떻게 해야 하나. 그 감염자 아닙니까? 야 이것도 뭐야. 야 미친 뭐 폭탄 막 떨어진다. 오우 쉣. 야 뭐 폭탄 막 떨어지는데 근데 분대장 운전 똑바로 안 합니까? 뭐냐 운전병. 야 누가 나한테 운전병 넘겼어. 오우쉣 미친. 거기 서시오. 거기 서시오. 오케이 정지 잠만 앞에 뭐 폭탄 막 떨어진다. 정지. 그 뭐냐 현재 공속 뭐 폭탄 막 떨어지고 때 알림 빨리 씨 뭐냐 통신사란다 미친. 빨리 전화 때려가.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. 이미 폭격이 드라이버님 그 운전대 잡으시오. 아니 야 막장 또 이런 막장은 없어. 무슨 씨 벌써 대원들이 탈출도 안 했고 백신도 아직 탈출도 안 했는데 무슨 공속 경보야. 빨리 밟으시오. 무장 차량 앞에 적군 발견했고 발포하는 동시에 그냥 밟아버려. 야 씨 뭐 떨어진다 지금. 무슨 야 씨 부전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 완벽한 바이러스 소거를 위해 지금 폭격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하나 물어봅시다. 그 뭐냐 본부에서 백신 탈출 안 해도 된대요. 야 우리 머리통 위에 지금 폭탄 떨어진다고. 백신이 지금 다른 데서 연구 중이랍니다. 뭐요? 야 뭐라고 방금? 하나 둘 셋 통신사 못 들었다. 다시 한번 얘기해라 이상. 통신관! 통신병 다시 한번 더 알린다. 다른 데서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. 야 씨 그럼 우리 백신 탈출할 필요 없잖아 미친. 야 스토리가 뭐야 이게 도대체. 야 왜 이런 번거로운 짓거리를 시키는 거야. 아니 본부에서 뭐냐 지금 뭐냐 비경대 본부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. 날 골로 보내겠다는 인속성 같은데. 그 본부 통신대 잡고 있는 새끼가 누구야. 야 백신 탈출을 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백신을 시켰으니 다 필요 없어 하고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. 통신병 그 스토리 만들 때 뭐냐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을 뱉지 말기 바란다 이상. 아니 본부에 내비엔 없어 미친. 돈 쇠가 빠지 모아가 비경대 건물 생활 나왔더만 씨 본부에 내 머리 위에다니 이게 뭔 미친 소리야. 아주
그냥 미쳤구만. 야, 처음 목표를 상실했잖아. 그러니까 갑자기 씨 안 되니까 본부가 날려버리래. 참먹었구만 씨. 본부 씨 뭐냐 일거리 똑바로 뭐 이번에 최근에 좀 뭘 물어오나 싶었더만. 야 전마들은 뭐야? 뭔 좀비가 씨 뭐냐 공사장 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. 엄청난 폭격이 떨어지고 있다. 이러다가 우리 골로 갈 수도 있다. 막 세로 발변? 야 뭐 떨어진다 근데. 내내 본부 도착한 마을 지휘관부터 아군이탕 바로 난리갔어. 씨 미친 도대체. 야 뭐야 앞에서 뭔 일이야 이거. 왔다 왔다 빡. 됐어. 이거 뭔 일이야 이거. 이런 쓸모없는 놈들. 아니 도대체 저 지금 통신관 잡고 있는 놈이 누구야? 누가 지금 대리 뭐야? 통신비형 지금 본부 전화해가 누가 대리 통신하고 뭐냐 대리 지휘하고 있는지 알아봐라. 도대체 씨 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? 통신병! 여긴 통신병. 지금 왓왓 흠이 깜짝아. 이게 야, 뭐야 카발라에 아군이 확인되었다. 폭격을 등지하겠다. 여기는 뭐냐 귀신이 된 뭐냐 알파장. 아이씨 폭격이고 나발이고 다 골로 갔는데 뭔 폭격 중지야 미친. 그럼 폭격을 다시 시작하겠다. 뭔 미친 소리야. 본부 이 미션 뭐냐 주제는 뭔가 도대체. 살아있는 분명 부대원의 탈출이다. 야 어디야 도대체. 아 미치겠다. 우리 있잖아요 생각을 뭔가 시체를 뒤지고 있어. 우리 뭔가 할 때 있잖아요. 시작됩니다. 생각을 해봅시다.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있잖아요. 이 양은 또 누구예요 양반은. 그 뭐냐 좀 스토리 짤 때 좀 뇌를 거치고 좀 짭시다. 뭔 놈의 내가 짠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짰어. 이게 내일 그 하는 게 맞았어. 이거는 심각하다. 이거는 소리 누가 짠지 모르겠지만 야, 심각해 이거는. 자 다 모여봐요. 자 다 모여봐. 여 다 모여봐. 여 니지 모르겠지만 다 모여봐 여기. 자, 다 모여봐! 자, 여러분. 자, 뭐냐, 저 하늘의 별이 된, 우리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경례!